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젊고 즐거웠던 옛 추억을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지죠. 요즘 복고 드라마나 패션이 열풍을 일으키는 것도 같은 이유일 텐데요.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20년 전으로 돌리면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김잔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년 전인 1994년을 배경으로 대학생들의 꿈과 사랑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당시 유행했던 음악과 패션, 갖가지 에피소드로 향수를 일으키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30, 40대들은 모이기만 하면 좋았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옛날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행복했었던 기억들, 뭐 그다음에 슬펐던 기억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생각이 나니까 나름대로 이제 기분의 어떤 힐링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근데 과거에 많이 들었던 음악을 느끼면서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저절로 이제 미소도 생기기도 하고 그 당시에 그 대학 캠퍼스의 낭만이라는 것을 느꼈던. 이처럼 젊고 즐거웠던 시절을 회상하는 게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하버드대학교의 실험이 정답을 말해줍니다. 7, 80대 노인들을 20년 전으로 되돌려 놓은 세트장에 일주일간 살도록 했습니다. 신문도 음악도 텔레비전 내용도 모두 20년 전 상태로 제공됐고 음식도 당시 유행했던 메뉴로 스스로 만들어 먹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서 있기도 힘들었던 노인들의 시력과 청력, 기억력과 소나기 힘이 모두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행복했던 시간을 추억하고 나누는 것은 뇌세포를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실제 운동 기능까지 좋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했던 시절, 또 활기 있었던 그 시절에 음악이나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이 제공되니까 뇌가 훨씬 더 자극이 돼서 건강한 상태가 된 거고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훨씬 더 건강하고 신체적으로도 발랄한 그런 상태가 몸과 마음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의 활력이 신체 건강을 지배하는 것처럼 반대로 몸의 에너지가 마음 상태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기분이 처지고 마음이 힘들 땐 몸을 더 움직이면 정신이 힘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년의 취미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치매를 예방하고 나이보다 젊게 사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YTN 김잔디입니다.